자, 82페이지 12번이죠.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이러한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계기의 사실을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정확히 맞죠? 2번, 법률에게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데, 다시 말하면, 법률이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법률에게는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 요건과 구별된다는 말은 법률에게는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결정되는 법률 요건이라는 취지니까 맞는 질문이죠. 3번, 소비 대차로부터 발생한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이러한 청구에 응하여 변제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독촉이죠, 촉구죠, 준법률행위고, 또 응하여 변제하는 것도 뭐죠? 준법률행위 사실행위죠.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4번,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행위와 구별되나, 다시 말하면 준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고요.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규정은 준법률에도 유추 적용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5번, 법률행위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므로 이중 어느 하나라도 결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죠. 따라서 이세 중에 한 가지가 결하게 되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죠? 불성립, 성립하지 않는 거죠. 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까? 효과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립은 해야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따지게 되는데,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법률행위로서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으므로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무효가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4번 나왔죠? 자, 매매 일방예약. 예약은 뭐죠? 계약입니다. 왜요? 식당 가려면, 예약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승낙이 필요하니까요. 나머지 것도 해제, 2번 취소, 3번 철회, 5번 동의. 다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들이니까 뭐가 되죠?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14번, 다음 중 처분행위로 볼수 없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채권행위와 뭐로 나뉘냐면 처분행위로 나뉘고요. 처분행위가 다시 물권행위와 뭐로 나뉘냐면 준물권행위로 나뉘거든요. 채권행위라는 것은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물권행위라는 것은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고요. 준물권이라는 말은 물권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준물권행위라고 해요. 따라서 처분행위로 볼수 없는 것은 결국은 뭘 찾으라는 거죠? 채권행위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답은 뭐죠? 1번 부동산 매매 예약이죠. 예약을 했다 그래서 뭐가 변동되는 건 아니죠? 물권이 변동되는 건 아니고요.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것들 2번,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생기니까 이건 뭐죠? 물권행위고. 3번, 채권의 양도와 채무를 면제하는 것은 물권이 아닌 채권을 변동시키는 것이니까 뭐가 되죠? 준물권행위가 되고요. 5번, 전세권의 양도도 뭐죠? 물권이죠. 물권행위가 되겠죠. 따라서 1번만 뭐가 돼요? 채권행위고, 나머지 것들은 뭐가 아닙니까? 채권행위가 아닙니다. 2번, 5번은 뭐죠? 아, 이게 지금 해설이 잘못됐구나. 2번과 5번은 뭐가 돼요? 물권행위고, 그죠?
3번과 4번은 뭐가 되죠? 준물권행위죠. 3번과 4번은 준물권행위. 2번과 5번은 뭐죠? 물권행위입니다. 해설이 잘못되는데 죄송합니다. 15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분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유언은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답은 1번이죠. 증여는 계약입니다. 이게 증여가 계약이라는 것도 은근히 잘 나오는 게 왜냐하면 증여는 꽁꼬로 주는 거니까 자꾸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증여는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뭐가 되죠? 계약이 되고 법인 설립행위는 대표적인 요식행위고 저당권 설정,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준물권행위가 아니라 뭐죠? 물권행위고요. 5번 매매계약을 하면 채권이 생기니까 매매계약은 물권행위가 아니라 뭐가 되죠? 채권행위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16번입니다. 법률행위 가란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매매계약을 대리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 효력요건이다. 맞죠? 왜요? 대리권이 없으면 효과가 없으니까요. 니은은 교환은 요식행위이다. X입니다. 교환도 뭐죠? 불요식행위죠. 7번 저당권 설정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된 계약이다. X입니다. 오히려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주된 계약이고요. 저당권 설정행위는 종된 계약이죠. 1번 추심을 위한 채권의 양도는 민법학상 신탁행위다. 5죠. 우리가 신탁행위로서 평가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두 가지. 양도담보와 그 다음에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두 가지가 먼저 신탁행위고요. 민법학상의 신탁행위는 뭐냐면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걸 신탁행위고요. 신탁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하죠? 유효하고요. 따라서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는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고 답은 1번이 됩니다. 17번입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력요건으로서 우리가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 되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되죠.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죠.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는 경작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요. 따라서 농지를 매매 계약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하려면 경작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해요. 매매가 무효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 거래에 대한 매매는 뭐죠? 유효한데 자기 앞으로 뭐만 못할 뿐이에요? 등기만 못할 뿐이니까 이거는 뭐가 아닙니까?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따라서 뭐가 될 수 없죠? 유효요건이 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지문을 보시면 1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X고요. 약방의 감초처럼 참 잘 나옵니다. 2번 탈세를 목적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 말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란 얘기니까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 생략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3번 계약 성립 후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니까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5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도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만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지문은 아주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4번 동기가 반사회적이에요. 그럼 언제 무효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무효가 되니까 4번 법률행위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5번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회피죠. 책임회피,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을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거든요. 따라서 부동산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18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확정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목적의 법률행위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그 법률이 유효하다. X. 확정되어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하죠. 2번.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따라서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3번. 도박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전해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원인급여는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죠. 근데 여기 좀 조심할 게 있는데요. 우리 판례 따른다면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지 못하는데 요 급여했다는 이유로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최종적 급부여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줬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최종적 급부고 불법 원인급여니까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도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아직 돈을 갚은 것이 아닙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도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양도담보도 최종급 급부이기 때문에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택관리대 시험에서 양도담보도 불법 원인급여니까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게 거의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 설정해 준 것은 뭐가 아닙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가 출제 가능성이 안 쓰이니까요.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좀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3번은 뭐가 될 수 없죠? 답이 될 수가 없어요. 4번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예요. 자,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중매매의 무효를 추정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인데 자 가능 불능을 판단할 때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하는 것처럼 과학적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것은 뭐죠? 불가능입니다. 5번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불능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요. 다만 계약 체결성의 과실이 문제될 수 있고요. 2번
채무자의 귀책사유 있는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뭐가 되죠?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문제가 되고요. 3번 양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은 뭐가 되죠? 위험부담 문제가 되고요. 4번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이므로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 불능의 경우를 전부 불능으로 취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이 답입니다.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남의 물건을 팔겠다고 매매 계약했으면 뭘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매매하는 계약은 법률적 불능으로서 무효이다. X. 유효하고요. 따라서 사서라도 넘겨줘야 되고 사서라도 못 넘겨준다면 채무 불이익 내지는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5번이 답이죠. 넘기시면 20번입니다. 반사회적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어떤 문제냐면 요거죠. 강박에 대해서는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일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강박 자체가 혹시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이유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반사회적에도 무효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지만 요 자체는 뭐는 아니죠?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강박을 통해 가지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누구와 다름이 없어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비진위 표시는 아니다. 그렇죠? 진위한 의사 표시에서 진위란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취소할 수 있을 뿐. 요 자체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참시문으로 잘 내거든요. 따라서 1번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다른 말로 하면은 강박이 있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언제나 무효이다. X입니다.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을 뿐이요? 취소할 수 있을 뿐. 이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면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당초부터 오직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연히 나쁜 짓이죠. 반사회적입니다. 따라서 그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까? 이행이 있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5번 도박 채무의 부담행위 및 변제약도 또 당연히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했더라도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답은 1번이죠. 21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일단 2번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줬어요. 1번은 뭐 안 읽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니까 뭐 받지 못합니까? 반환 받지 못함으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나쁜 짓입니다. 따라서 추인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이중 매매를 줄이면 이렇게 되거든요. J 매수인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이때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 못해요. 이걸 이중매매 법률이라 그래요. 첫째, 이중매매에 있어서 두 번째 산 사람, J 매수인이 그러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한 거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취득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처분했을 때 매수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등기는 갑이 하고 있는데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21년 됐을 때 갑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자가 처분했을 때 매수인인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했어요? 적극 가담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할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중매매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20년이 지나면 갑은을에게 이전 등기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했다면 갑은을에게 이전 등기해줄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게 뭐예요? 이중 등기인 것처럼, 이중 매매인 것처럼 이것도 결과적으로 뭐죠? 똑같다는 거죠. 을에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병한테 팔아먹었으니까 무엇과 똑같아요? 이중 매매와 똑같습니다. 구조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입니다. 처분한 경우에 제3자입니다. 이런 겁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이름을 빌리기로 했어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은 우리가 명의 신탁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명의 수탁자라고 하거든요. 원칙적으로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준게 아니라 이름만 빌린 거니까 을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갑의 것인 거죠.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했을 때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아는 것을 넘어서 뭘 해야지만요? 적극 가담해야지만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요세 가지는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것이 문제 풀때 편해요. 따라서 4번, 4번이죠. 4번이 아니라, 그죠? 20, 우리 지금 몇번 했죠? 21번 하고 있죠? 저 20번을 보고 있었어요. 21번 4번입니다. 명의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뭐 했어요? 적극 가담했다면 이때는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X가 되는 것이고. 5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회피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22번입니다. 갑은 혼인 중인 자로서 본처 을에 동의하여 병가 첩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일단 이 인간이 뭘 했냐면은 첩 계약을 체결했죠. 오른 남자, 여자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얘기죠. 왜 항상 남자만 이렇게 나쁜 인물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자가 하면 새끼 서방 계획인가요? 특징이 뭐가 있냐면 본처 을이 동의했죠. 그죠? 그래도 뭐죠? 무효다. 왜냐하면 첩 계약은 반사회적인 거고요. 반사회적이라는 말은 나쁜 짓이기 때문에 본처가 동의했더라도 여전히 뭐죠? 무효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본처와 이혼하고 본처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면 요 본처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하기로 하는 것도 물론 뭐죠? 반사회적에서 뭐예요? 무효인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뭐냐면 혼인 예약입니다. 그죠? 기억나시나요? 강제할 수가 없죠. 결혼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것이지. 하기 싫다는 사람은 각자로 뭐 할 수는 없어요? 결혼시킬 수는 없으니까 뭐 혼인 예약도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거든요. 동거 생활하던 중 갑병 간의 정이 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갑병 간의 불화로 첩 계약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세 번째 계약은 첩 계약을 뭐죠? 해소하기로 했죠. 이거는 뭐죠?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첩이 대주는 것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첩대기주기로 약속했더라도 첩대줄 필요는 없지만 첩관계를 단절하기로 하는 것은 뭐죠? 이행해야 돼요. 그 말은 뭐죠? 유효한 거고요. 따라서 조건을 갑이 병에게 아파트 한 채와 정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자, 첩관계를 해소할 것도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하는 것도 물론 뭐죠? 유효하고요. 또 정의 양육비,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도 뭐죠? 유효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했으면 뭘 해야 돼요?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 갑을 병정 간의 법률 관계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갑병 간의 첩 계약은 무효이다. 2번 본처 을과 이혼하면 병을 처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하기로 한 약정 유효하다. X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갑병 간의 첩관계 해소 계약은 유효하다. 맞고요. 4번 병에게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유효하고요. 5번 정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뭐죠?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첩대 줄 것 조건으로 아파트를 주는 건 무효입니다. 그죠? 첩관계를 해소하면서 양육비나 재산을 주는 것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3번입니다. 처병이 있는 갑은 을녀와, 아, 미친놈이죠, 그죠? 제가 만든 문제 아닙니다, 그죠? 51세가 뭐죠? 18세 을녀와 첩계약을 하고, 아파트 한 채와 매월 생활비로 300만을 주기로 약정했어요. 그럼 물론, 첩계약도 무효고, 아파트를 주기란 것도 무효고요, 생활비를 주기라는 것도 무효입니다. 조심하세요, 그죠? 관계를 단절하면서, 끝내면서 생활비를 주기라는 건 뭐죠? 유효한 거지만, 첩대면 아파트를 주겠다. 첩대면 생활비 주겠다. 이건 뭐죠? 반사적인 거예요. 그 갑은 아파트 소유권을 을 명의로 이전하고 을과 6개월간 동거하면서 2월분의 생활비만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그럼 우리가 수업시간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갑이 을과 만나서 첩계약을 하고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계약을 한 후에 등기를 해줬다면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이니까 뭐 받지 못해요? 돌려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아파트는 첩에게 을에게 확정적으로 뭐가요? 소유권이 뭐가 돼요? 귀속이 되므로 갑은 소유권을 이유로도 을에게 반환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자 옳은 걸 찾습니다. 갑은 첩 계약을 취소하고 X입니다. 취소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2번
병은 첩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무효는 모든 사람에게 무효고요. 따라서 누구나 다 무효임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죠. 3번. 갑이 이미 지급한 생활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원인급여니까요. 4번. 을은 첩기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첩기약하고 취소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5번. 갑은 소유권에 기한 아파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죠. 왜냐하면 을에게 확정적으로 뭐가 넘어갑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도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넘기셔가지고 24번입니다. 갑은 을과 도박으로 자기 돈 200만 원과 도박을 구용하던 병으로부터 빌린 돈 100만 원을 모두 잃었다. 그 을과 외상 도박으로 을에게 300만 원의 빚을 졌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물론 돈 빌리기로 하는 것도 반사의 직에서 무효니까 빌린 돈 100만 원 갚을 필요가 없고요. 또 도박을 하면서 외상 도박한 300만 원도 뭐 할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반사의 직에서 무효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죠. 갑과 을의 도박 계약 및 갑과 병의 금전 대여 계약 모두 뭐죠? 무효다. 이게 답인 거죠. 따라서 도박 빚은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25번입니다. 자, 옳은 걸 쳤는데 1번 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 유효하다는 얘기죠. 유효하다는 말은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동의하시나요? 1번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임치니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 반사회적이지 않고 유효함으로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죠. 이거 관련된 뭐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과거에 박철원 씨죠. 기억나세요? 오공 황태자. 이분 돌아가셨나요? 아니에요. 이분이 그 정치자금 비자금을 만들어가지고 뭐 모 여대 뭐죠? 무용과 교수, 그죠? 요 교수한테 뭐죠? 보관을 시켰죠. 이게 뭐예요? 임치 계약인 거죠. 근데 아마 미모의 여교수겠죠. 잘 모르겠죠. 근데 이 양반이 이 돈을 다 썼어요. 막 쓰고 막 그냥 막 뭐 호화 생활하고 막 그래가지고 수년 지나서 박철원이 내 돈이니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뭐죠? 박철원 씨가 승소라는 거죠. 왜요? 비자금을 은닉항인에게는 반사회적이 않고 뭐죠? 유효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재밌는 거는 근데 이 여자가 그동안 맨날 돈 쓰고 다니고 막 낭비 생활하고 그럴 때 왜 박찬원 씨가 가만히 있었느냐? 이유는 뭐예요? 공소시효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뭐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걸려 있으니까 자기가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하면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형사는 뭘 받아야 돼요?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뭐예요? 눈뜬 두꺼비처럼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아깝고 분하고 억울하지만 쳐다보고 있다가 형사 그 형벌에 대한 공소시효가 뭐가 돼요? 완성이 되니까 그제야 뭐죠? 돌려달라고 뭐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거의 못 받았죠. 그래서 다 써버려가지고 그런 게 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전히 이쁘고 볼 일인 것 같아요. 2번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을 받고 양도하기란 약정. 물론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찰 주지직과 같은 성직은 돈 받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거죠. 지금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주지직에 대해서 양도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요 양도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된 거 그게 아니라 계속 보시면 양도하기라는 약점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입니다. 자, 이 양도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데 이러한 을에게 주지로 임명하는 행위까지 이것이 반사회적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 이거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X입니다. 그럼 두 가지죠. 주지 즉 양도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에서 무효지만 임명행위 자체는 뭐합니까?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대리인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이직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만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죠. 우리가 기억나시죠? 공방만 본인,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 따라서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적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 대리 행위는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4번 처의 동의를 얻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포함하는 원조 교제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에 따른 대가가 적당하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X입니다. 설명해 드릴 게 없죠. 이게 헷갈리는 분은 제가 못 도와준다 그랬죠. 5번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그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을 알게 됐어요. 까지인데 이것도 일종의 뭐냐면은 인간 본성의 발현입니다. 아까 지원 얘기죠. 자 이런 얘기죠.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면 서로 나쁜 짓을 하더라도 뭐 하잖아요? 반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샀거든요. 카메라를 샀는데 아이고 그게 작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빨리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빨리 내놔짜샤 라고 지랄거리겠습니까? 신고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고차원적이신 분이고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큰일 났네 이거 카메라 날리겠네 해가지고 빨리 달라고 지랄거리는 것이 뭐예요?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따라서 비록 그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6번입니다. 갑이 자기 소유 부동 X분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격려하였다. 다음 중 틀린 거죠. 자, 이중 매매고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으니까 반사회적에서 무효죠.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사례이지만 옆에다가 이 정도는 좀 메모해 두시고 푸시는 게 좋아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갑과 뭐죠? 병이 만나서 매매 계약하고 병이 뭐 했다고요? 적극 가담을 했고 갑이 병에게 뭐죠? 등기까지 줬다. 이 정도까지 메모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것이 오히려 문제 풀 때 더 빠릅니다. 1번 을은 자신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존을 위하여 병에 대하여 갑을 대의하여 병명의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 그래서 일부러 막 지문을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병이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갑과 병 간의 매매는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이므로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이 답이죠. 2번 을은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왜요? 갑이 을에게 등기 안 해주는 건 뭐예요? 채무불이행이니까요. 3번 을은 병에 대해 직접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거 맞아요? 손해배상은 손해를 나한테 입힌 놈한테 청구하는 거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4번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보존을 위하여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죠?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요. 그래서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아파트를 을이 경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병한테 팔아먹은 거죠.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러한 갑의 행위는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킨 것이니까 갑과 병간의 요 매매 계약은 재산 도피 행위 뭐예요? 사행이에요. 따라서 채권자는 갑과 병간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걸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우리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으니까 우리는 갑에 대해서 뭐인 거죠? 채권자인 거죠. 이랬을 때 갑과 병간의 매매 계약을 사행이란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으로는 대단히 뭐죠?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의 이유는 이 사람은 금전 채권자고요. 이 사람은 금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에요? 돈 빌려준 사람이고 이 사람은 A 부동산에 관한 뭐죠? 특정물 채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사회행위라는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무슨 채권자에 대해? 금전 채권자에 대해. 금전 채권자가 아닌 단순한 특정물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이중매매를 사행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죠?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병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하죠?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 27번부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